네, 안녕하세요. 화성희 반장입니다. 오늘 이거 태보도 이제 세컨하우스 이제 중간 점검이에요. 이렇게 저번에 골조는 다 세웠었고 그 영상은 그때 한번 올려서 이제 그 이후의 영상이 오늘이거든요. 이렇게 그 샤시는 다 달았고 외부로. 외부는 전에 이제 그 판넬은 그 전에 되어 있었고요. 지금 상태는 이제 여기에 썬룸 자리에 이렇게 샤시를 창을 끼웠어요. 창호를 했고, 그다음에 바닥은 뭐 아직 그대로고요.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동식 주택 본체는 이렇게 이제 벽면 전기 배선하고 이제 벽면은 이렇게 나무로 이제 루바로 해서 다 벽체의 마감을 마쳤어요. 여기도 이제 창호를 다 꼈고, 이제 바닥하고, 여기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이제 계단 작업, 요거만 남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욕실 다용도실, 변기는 안 쳤고, 여기는 세탁실. 이제 바닥 공사만 남았어요. 바닥하고 조명, 전기, 그리고 이제 계단, 뭐 싱크대, 인덕션 이런 부분만 이제 마감하면은 이제 다 완성이 됩니다. 근데 이것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길게 걸리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생각했던 건한 2주 요 정도 생각했는데, 그건 뭐 3주 지나서 한 달은 한달 가까이 요 정도 걸리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영상을 좀못 올렸어요. 이제 밖에 우리는 우리 다리 또 조경을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거 나무 심고 잔디 심고 이런 거 하느냐고 여기에 영상을 좀못 올려드렸네요. 자, 현재 오늘까지, 오늘이 5월 14일이죠. 14일 오늘까지 이제 상태입니다. 이제 내부가 거의 마무리는 다 됐어요. 이제 바닥하고 뭐 계단만 하면은 거의 끝납니다.